안녕하세요. 동탄 퍼스트 안과 최은우 원장입니다. 시력 검사 시즌이 되면 아이가 한쪽 눈만 시력이 떨어졌다며 안과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. 오늘은 흔히 짝눈이라 부르는 이 부등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부등시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시력과 굴절력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. 시력이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보통 안경을 끼지 않는 상태에서 맨눈으로 보는 시력인 나은 시력이 저하된 경우 눈이 나빠졌다고 표현을 하는데요. 시력은 주관적인 경향이 있고 내 눈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따라 매일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무행정검사나 국가공인시험에서는 교정시력과 굴절력을 보게 됩니다. 교정시력은 안경 등으로 굴절 이상을 교정을 했을 때의 시력을 말하는데요. 안과에서는 이 교정시력이 잘 나오면 내 눈이 볼 수 있는 힘의 이상이 없기에 시력은 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. 그럼 굴절력은 무엇일까요? 굴절력은 눈이 가지고 있는 빛을 모으는 기능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. 이 굴절력은 기계로 측정하게 되는데 내가 초점을 맞추는데 마이너스 도수의 오목렌즈가 필요하면 근시, 플러스 도수의 볼록렌즈가 필요하면 원시라고 합니다. 흔히들 주위에서 내 시력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. 이것은 사실 마이너스 3 디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은 시력은 이때 보통 0.1부터 0.2 사이 어딘가로 나오게 됩니다. 부등시의 진단에 시력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것은 굴절력입니다. 보통 굴절력은 양쪽 눈이 비슷한데 두 눈의 굴절력이 2디옵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부등시라고 부릅니다. 양쪽 눈의 굴절력 차이가 너무 크지 않고 교정시력이 1.0까지 잘 나오며 무증상이면 안경 없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때도 정기적인 시력 검사는 필수입니다. 하지만 부등시가 있는 경우 보통 더 잘 보이는 눈에 의지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덜 보이는 쪽 눈에 보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약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약시가 생기면 아무리 안경 도수를 높여도 교정시력이 1.0까지 나오지 않게 됩니다. 또 덜 보이는 쪽 눈이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지 않으려 하는 억제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위나 사시가 생길 수가 있고 양안시가 아니라 한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입체감이 떨어집니다.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덜 보이는 눈을 교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안경이 가장 손쉬운 교정 방법이지만 안경 도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 어지러움을 크게 호소할 수 있고 양쪽 렌즈의 두께와 무게 차이 때문에 양쪽 눈의 물체 크기가 달라 보이고 미관상으로도 눈 크기가 달라 좋지 않으며 안경이 삐딱하게 기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콘택트 렌즈를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물체 크기 차이가 덜하게 느껴져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부등시의 교정 방법으로는 주로 콘택트 렌즈를 추천하게 됩니다. 아이들의 경우 드림렌즈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. 특히 한쪽 눈만 근시가 심한 아이의 경우 드림렌즈의 근시 진행 억제 효과 때문에 양눈 시력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우연이든 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해서든 양쪽 눈에 시력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반드시 안과 진료를 통해 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성장 중인 아이들의 경우 굴절력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시력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짝눈, 부등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